아, 원호야, 너가 가만히 있었는데 내가 먼저 시비를 걸었대? 누가? 누가 그래? 어쨌든 그렇게 느꼈으면 은별아, 고맙다. 사과 메시지 잘 받을게. 바나나 유튜브 와 자는 별이 머리에 80만원 부은 거 축하하려고 했는데 이 돈 중에 85만 은별이 전해줄 수 있어? I can't do that. Wait for a minute. Cut off for her. 송금하기 누르고 50번 아니 80번 보내기 눌러서 지문 인식 본인 인증해서 카카오페이로 보내기 확인 누르면 송금 보냈어요. A few moments later. 허커 돈이다 시발. 어느새 네가 머리에 80만원 띵까 먹은 지 1년이 되는 날이구나. 축하한다. 작가님 요새 원호가 재수가 없어요. 원호는 왜? 어라 이유는 생각 안 했는데. 돌고 돌아 80만 원이 왓짱한테 돌아왔다. 아, 기분 좀 풀렸다. 은별아, 멋진 어른이 되거라. 너는 빛날 수 있는 나방이 될 수 있는 존재야. 아, 나비? 너무 징그럽다. 작가님도 보기 싫으면서 왜 저보고 되래요? 야, 너도 네가 여럿 뭉치면 징그러워. 작가님, 시발 방송하세요. 하고 있어, 쌍년아. 저 괴롭히지 말고. 벌거벗은 원어들이 저렇게 뭉쳐있으면 안 징그럽냐? 아니, 걔는 그냥 역겸이 디폴트 값이라 어쩔 수 없는 거고 전 아니잖아요? 왜 원호한테 뭐라고 하냐? 원호 속 깊은 애다. 너무 뭐라 하지 마. 은별아, 너도 이젠 멋진 뱀장어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본다. 안 멋진데요? 진정해라, 원호야. 그래도 나한테는 공식 자식들이네. 그렇게 싸워선 되니. 전기 뱀장어는 전기라도 뿜지 쟤는 뭘 품어? 도대체 통만 쌀줄 알지? 원호랑 이제 그만 화해해라. 그래도 똥을 싸고 자랑할 줄 알잖니. 그만 화해해라. 은별이가 갑자기 욕했어. 하하, 이거 참. 진정하고 여기서 확실히 화해하고 넘어가자. 둘 다 휴방인데 이렇게까지 싸울 필요 없잖니. 저는 와밀리 퇴출이다. 사유 못생김? 이은별 와밀리 퇴출이다. 사유 뱀장어 닮음. 여긴 사랑 크루다. 동물원으로 가. 어떻게 좀 부금이라도 좀 틀어놓을까요? 와, 나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는데 유튜브 가게 만들어지고 있다고? 나 이렇게 뭔가 진짜 DJ처럼 부금 조절만 하면서 멘트만 치면 된단 말이야? 얘들아, 아니 근데 왜 또 자꾸 싸우는 거야? 화해. 약간 승패의 기준은 먼저 방을 나가는 사람? 언제든지 이 대화방은 원하면 나가도 좋다만 그래도 화해는 하고 나갔음 싶단. 사과해, 은별아. 난 가만히 있었잖아. 알았어. 내 진심을 담아서 음성으로 사과해도 될까? 아, 원호야. 너가 가만히 있었는데 내가 먼저 시비를 걸었대? 누가? 누가 그래? 어쨌든 그렇게 느꼈으면
아, 멸아 고맙다. 사과 메시지 잘 받을. 원호야 혹시 말하다가 방귀 뀐 거니? 은별이 똥 쌀 때 나는 소리야. 얘들이 싸울 주제 하나 한번 줘 보실래요? 그걸로 하나 하는 게 낫겠는데? 다들 서로의 미래 남 여친은 어떤 사람들이 될 것 같으니? 저런 애만 아니면 될 것 같은데? 아차차. 원호 미래 와이프 중년다방 트월킹 머신. 야이 씨발아. 크크 뻔하지. 아차차. 미안. 네 미래 남편 당근마켓 거래한다고 나가놓고 바람남? 응, 중년다방 트월킹 머신 보단 나음. 너무 미래의 상대들에게 혹평을 하는 게 아닐까 얘들. 배불뚝이 탈모 중년은 집에서 바라만이라며 정신승리. 배불뚝이 탈모 중년은 네 K5를 말하는 거니? 자 진정하고 그러지 말고 이건 미래에 어떤 사람이 오든 그 사람 직접 마주치면 둘 다 죽을 거릴 거면서 그냥 서로의 외관에 대하여 칭찬 세 개씩만 하고 끝내도록 하자. 얘들아 왜 말이 없니? 싫은데. 나 진지보수 하러 갈 때 야삽이 낡았어서 힘들었는데 은별이는 턱주가리가 야삽이라 챙길 필요가 없어서 좋아 보여? 난 5년 뒤에도 20대라 장기 튼튼하고 피부 탱탱해서 진지한 만남을 갖기 힘들 것 같은데 원호는 홍기 다 차도 험포 입뱀당하는데 절절매느라 바쁘고 재밌게 살 것 같아서 좋아 보여. 물음표. 잠깐만. 그럼 나는 뭐야? 원호는 페라리 없잖아요. 크크. 아 인정. 넌 아우디 없잖아. 크크크크크. 네 아우디고 퍼진 병신아? 응 안 퍼졌어. 퍼진 건 네 가슴이고. 아니 은별아 너도 원호 칭찬 하나 해줘 이제. 난 고추라도 앞으로 내세우는데 넌 가슴 앞으로 못 내세우잖아? 넌 축축 처진 고추로 세발걸음 할 수 있잖아. 부럽다. 고추 가슴 드립 금지. 원호 관자놀이에 눈주름으로 뜨개질 뜨면 수세미 세게 나올 것 같아서 부러워요. 웃을 때마다 개구기 낀 것 같은 표정 원툴이라 치위생사들의 이상형일 것 같아서 부러워요. 그런 건 어디서 나오는 문장들이니? 오늘 다투느라 너무 고생했고 이젠 너희들이 서로 얼마나 편하고 친한 관계인지 이제야 알려줄 시간이야. 자 이젠 나도 더 안 시킬게. 마지막 자유 10초 내로 음성 메시지 보내고 방에서 둘 다 나가자. 내 겐톡으로 보내라 얘들아. 다들 고생했어. 겐톡으로 음메 하나씩 보내. 병신 새끼! 여러분 이게 가족이라는 거랍니다. 화목한 가족이란 서로에게 어떠한 심한 말을 해도 상처받지 않는 것. 그게 진정한 가족 아닐까요? 어 여러분 드디어 싸움의 결말이 나타났습니다.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분명히 애들에게 10초 내로 보내라고 했는데 원호가 20초, 은별이가 40초를 보냈어요. 근데 은별이 말로는 뒤에 30초는 실수로 녹음이 됐다고 하네요. 어 원호야 미안해. 앞으로 잘 지내자. 어 자기야 나 끝났어. 아니 그 씨발 미친 새끼 있잖아 그 원호라고. 아 개웃겨 진짜로. 아니 나 그거 얘기했나? 왜 자기한테 고백했다고 했던 그 여자 있잖아. 아니 그 여자애가 씨발 원호가 헌포에서 꺼지려고 했다가 까였던 애래. 개웃기네 진짜. 어 오케이 오케이. 어, 그래 은별아 오늘 일 미간 존나 넓어. 너 인면허 같아. 나는 안 해요.
나를 나눠요. 아, 나가 스킨